아 이거 좀 맛 맛까지 정신차리거든요. 기가 막히는 맛이에요. 기가 막히는 맛. 이럴 때는 기가 막히는. 정말 맛있다는 얘기죠. 당겨주세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신포국제시장의 맛있는 명물들 잠시 후에 최고 결정되니까요. 또 종아씨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배고파요. 아니 어쩜 네. 이렇게 먹거리가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 먹거리도 먹거리지만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풍성하고요. 또 거기 옆에는요. 이 그 차이나타운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요 고민인 게요. 최고 못 찾았어요. 좀 아저씨 부탁해요. 야, 네. 부탁.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네. 오늘은요. 최고를 찾아라는요. 맛의 정말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포시장의, 국제 신포시장의 자존심을 건 맛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신포국제시장 최고. 최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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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도 사랑하는 최고를 찾아라. 오늘은 격전되는요 맛의 천국 인천 신포국제시장인데요. 이곳의 최고는 과연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달려갑니다. 최고를 찾아라. 자 오늘 최고를 찾아라는요 인천의 국제시장입니다. 신포국제시장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파트너로 예쁘게 진행할 가야금 쌍둥이 가수죠. 가야랑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가야랑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은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알고 있는데 자랑거리도 많잖아요, 회장님. 네. 전에서 제일 오래된 130년 된 전통시장입니다. 우와! 100년도 아니고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부시장. 와, 정말 대단한 시장인데요. 여기에 우리 저 시장 전문가 박광근 교수님. 오늘 신포국제시장을 맞이해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평가할 작정이세요? 전통시장을 우리가 정통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신포시장이 정이 통하고 차별화된 점이 있는가를 엄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예술을 펼친 최고의 2인을 모십니다. 다섯 명 중에 두 분이 후보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자신감 있으십니까? 그럼요. 최고가 될 겁니다. 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강을 먹고 왔어요. 아침 일찍. 뭘 드셨나요? 야채 치킨을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각오 어떻습니까? 꼭 1등 되겠습니다. 꼭 1등! 네.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최고를! 저희 파트너 가해랑과 함께 최고 후보의 인기를 확인해 봤는데요. 누가 또 1위로 올라왔을까?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오! 아, 선언 3개. 네. 자, 채소 닭튀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채소 닭튀김이 1위를 했네요. 다섯 포인트 올라가가지고. 네. 자,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항아리 낙지. 네. 항아리 속 두 가지 메뉴 중에 낚싯대에 뭐가 매달려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팀이 결정됩니다. 자, 뭐, 어느 팀이 그럴 것인가? 오! 엉켰어요, 엉켰어요! 야! 최고가 닭팀이 최고! 얼씨구! 화동만두 최고! 채소 닭튀김과 화동만두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는데요. 먼저 가야랑이 응원하는 채소 닭튀김의 맛의 비법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손님이 아주 비법이 있긴 있나봐요. 그럼요. 바로 이 초록빛깔 채소가 비법인데요. 깻잎, 풋고추, 파슬리를 곱게 갈아가지고요. 특별한 닭튀김 맛을 완성합니다. 아, 저거를... 네, 이걸 탈수시키는 건데요. 채소를 뽀송뽀송해져야 되거든요. 3분 정도 탈수한 거를 치킨 비빌 때 버무려서 같이 튀기는 거예요. 신선한 닭고기에 잘 건조시킨 채소가루를 뿌려가지고 느끼함을 잡은 다음에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특제 소스와 함께 버무려 감칠맛을 살리고요. 양념을 모두 마친 닭은요. 튀김 반죽을 묻혀서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좋지 않네. 네, 채소 닭튀김 외에도요 김치와 마늘의 맛을 낸 닭튀김 역시 이 집의 인기 메뉴입니다. 김치도 맛있겠네요. 네. 이게 종류가 다 다른 거군요. 그럼요. 맛있겠다. 와, 정말 쌍둥이다 똑같이. 야심차게 맛을 보는데요. 먹을 때는 그냥 터프하죠. 속살이 어찌나 촉촉하고 야들.